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나요, 다들? 아니요, 저는 퇴근하고 바로 와서 아직 식사를 못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먹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공장일하는. 너컨 공식 인사는 언제쯤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번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저희가 날 잡고 막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타이밍. 네. 아, 고모분 또 등장하셨어요. 영주야, 고모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영주가 고모님이... 아, 근데 제가 그때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한번 알아봤어요, 진짜로. 아니, 알아볼 정도야? 아니, 계세요, 계세요. 어... 네, 계세요. 근데 이제 완전 고모님 말고 약간 조금 촌수가 조금... 이제 좀... 어원? 네, 고모님이 계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고모님이라고 안 불러서 어? 그럼 뭐라 부르나요? 어, 그니까 그 관계가 고모 할머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고모 할머니. 네, 조금 복잡해요. 고모랑은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달라. 고모 할머니니까. 네. 근데 핸드폰 오른쪽으로 좀 잠깐만. 아, 팬네임을 고모로 하자고요? 안 돼요. 나도 조카가 형이 주면 좋겠다. 뭐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돈 내놔. 용돈 주세요. 용돈은 또 환영이지. 천수가 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조명도 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후끈하네요. 러드 커넥션 컨베이어 벨트 몇 시까지 가동할까요?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도 정확히 계획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지금 속도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돼. 형 확실히 형 말대로 지금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잘 안 나오는 상태가 좀 발생하고 있어. 조금 천천히 해. 네. 그래서 사인을 흐리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승원님께 제일 잘 나오고 있어. 승원님 뿌염 계획이랑 다음 컬러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다음 컬러 추천 받습니다. 아, 뿌염 뿌염? 뿌염. 뿌셔 뿌셔 뿌셔. 알지? 알지? 혹시 푸셔푸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그건 다 알지. 그런가? 아닌가? 펜을 바꿨어요. 그런 분도 계실까? 푸셔푸셔가? 그 뭐냐 뿌염에 대한 답변들은 또 없으시고 최승원 간달프인 줄 알았네. 재현이 오늘 예뻐요. 글쓰기가 소리가 무지개 색도 나서 무지개 알고 욕을 할 뻔했어. 다음 컬러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어, 초록색은 원래 제가 하던 건데. 어, 엄청 잘 나옵니다 지금. 염태형의 아이덴티티를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초록색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에 염색을 아예 안 하고 있죠. 아, 지금 아주 잘 나오는 펜을 하나 골랐어. 라고 아주 지금 계단이 완전 갱생했어. 자, 보라색이요. 아, 뿌셔뿌셔 다 안다고. 네. 뿌셔뿌셔 다 아신대. 아, 그래? 보라색 추천하십니까? 네. 애쉬그레이. 애쉬그레이 이쁘죠. 네. 종이에 꾹 한번 누르면 잘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약간 그거네. 물백목 약간 그 기억나나? 칠판이나 아, 네. 어. 우리 고등학교 그때쯤 한창 유행했었는데 맞아. 물백목 네. 칠판에 이제 가루가 안 날리는 그 물백목으로 강의를 하시곤 했던 선생님들이 떠오릅니다. 공장만 돌리면 말이 없어지는 재현님. 아, 네. 과연 하고 있죠. 공장만 돌릴 때일 뿐인가? 어, 무대에서도 굉장히 말이 없기로 유명하신데 어제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 어제는 아예 마이크를 빼달라고. 이거 뭐죠? 이거 머리카락부터 있네. 이거. 네, 머리카락. 물백목 다들 아시네. 아, 물백목 다들 아시네. 물백목이 뭔가요? 몇 년생이세요? 요즘은 전자칠판을 쓴다. 와, 와, 물백목 같은 것도 안 쓰신다. 다들 사인 어떻게 만드셨나요? 나도 어떻게 만들, 사인 어떻게 만들죠? 사인 그거 그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네, 저는 약간 사인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 간단하네요. 저는 그냥 제 이름이 J-POP. 저는 저도 제 이름이에요, JC. 근데 그 뭐야, 사인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 재현이는? 아니,
너 원래 사인 있었잖아. 재현이는 제가 볼 때는 슈퍼스타가 될 준비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나 할리우드 무비 락스타. 나머지 멤버들은 막 아 이제 사인 어떻게 하냐, 사인 어떻게 만드냐 그러고 있었는데 재현이는 뭘 혼자 샤샤샥 깜짝 놀랐대. 아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뭐 어디 이거? 뭔데? 야자 시간에 몰래 보다 걸려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야심한 시간에 아이들 지도하느라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올바른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굉장히 건전한 그룹이니까 네,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어릴 때 야자 째다가 많이 맞았는데 요즘에 어쩜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같이 보신다잖아요. 연주 사인 얘기를 하고 있었었나?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다 이제 계속 찾으실 때 영주 씨 빨리 보내세요 이거. 빨리 하세요. 오늘 줄 타임이 오늘까지였는데 왜 아직도 안 보내세요? 라든지 그다음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딱 받아보면 여보세요? 영주 씨 안 주무시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너무 이골이 나버린 나머지 주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거죠. 그렇게 되는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너무 보고 때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고 야 이거는 내 사인에다가 이 감정을 다 녹여야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인이었습니다. 전 너컨이 너무 좋은 갱년기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을 공간이세요. 나를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좀 말리는 동안 좀 천천히 해서. 네, 이것도 좀 이거 물뱅공도 좀 모으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뭐야 이런 게 막 이렇게 웃네. 선생님 이마에 저 오랜만에 보네요. 아 저 이거 점 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휴지 좀 갖고 올게요. 네. 터졌어? 약간 터졌어. 주시에서 좋아하는 조합. 이거 안 되겠다. 조합된 거 잘 안 먹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 주시. 여러분 이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되겠다. 일단 대가.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다 빼지 말라고 하시네. 왜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팬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묻었어요. 잘 안 보이시나? K 입시생에게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K 입시생. 근데 그 K 입시는 굉장히 힘들죠. 어떤 분야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잘 이겨내시기를 저희는 응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입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대학을 꼭 가야 되나. 그렇죠. 아 굉장히 중요한 네. 그거죠.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네. 제일 좋죠. 연주가 봉지가 없으니까 오늘은 펜을 터트린 바구니. 아! 진짜네. 나 오늘은 안 찍겠지 싶었는데 펜을 터트렸네. 아, 엄청 흔드니까 엄청 잘 나와. 근데 그 조심해. 흔들다가 터지는 것 같아. 아 그래? 이 뒤에가 조심해.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찌다면 또 잘 안 마른다. 뭐야? 아니 이거 너무 잘 안 맞는다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꼭 이렇게 누르면. 아 그럼. 드디어. 이 딱 좋다. K 잼민이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 말 잘 듣고 많이 먹고 운동을 해. 아니 이게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너가 하라고 했던 대로 했더니 이렇게 했잖아. 야. 아니 이제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못 쓸 것 같아. 이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잠깐만. 진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빠 말보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다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상한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얘는 패기. 아니 이거 나름 느낌 있긴 한. 내가 한번 보여드려. 이거를 우리 지인한테. 야 이거가 배경이랑 잘 어울리네. 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그러네. 펜이 고장났어. 그 봐봐 터졌잖아. 조심해. 요거는 조심히 쓰면. 왜 이렇게 세게 흔드는 거야? 힘들이 넘쳐가지고. 야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기보다는 이렇게 여기 휴지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짜는 게 좋아. 맞아. 이게 나을 것 같아.
총 몇 개의 앨범을 쌓인 예정이세요? 200장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오호, 학원에서는 딴지 제일 재밌죠. 안녕하세요, 쓰레기통입니다. 폐기 버려주세요. 저희 집으로 폐기해주세요. 저한테 버리세요. 망한 거 줘주세요. 참 민첩해 사람들이. 근데 진짜 민첩하시네. 진짜 민첩해. 센스가. 유머도 민첩해야 돼. 승원이 사인도 참 승원님다워서 좋아요. 그러게. 팬이 잘못했네요. 전 집에서 대놓고 옵니다. 아, 지금 부클릿이 220장이긴 합니다. 여유분이라고. 아 다행이네. 아 감사합니다. 네. 컨사인의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격이 어떻게 어떻게 보이는지 디테일하게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궁금하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누가 그러셨어? 아이디 못 읽었어. 아, 나와. 뭐라고? 나와 그분. 여기 스텔라08님이 재현님 석상 같아요. 요즘 아예 스파트에 올려야겠는데 두 분이서 굉장히 즐겁게 놀고 계시고 그러니까 망한 것도 좋은데요. 배고파요. 저도요. 20장 찢어봅시다. 20장을 찢어봅시다. 재현님만 시간이 멈춘 거 아니죠? 빨리 누워요. 빨리 팬사인회 해주세요. 김밥 사와. 이따가 찢어. 어? 김밥. 김밥 먹고 싶다. 김밥 사올까? K 입대 3개월 남은 미필은 옵니다. 아 이건 좀 짠하다. 아아 형 놀리지 마세요. 놀리면 안 돼. 아 이거 좀 짠하다. 승원님은 만사 귀찮으셔서 이름 석자 저러고 왔다는 얼추 맞지? 하나 둘 셋 정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1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됩니까? 중1이면 오빠는 좀 그렇죠. 저 선생님! 응.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네. 제가 담임 선생님이랑 비슷한 나이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오빠라고 한번 불러보시고 아이 그런 거 하지마. 왜 선생님한테 오빠라고 불러. 나는 여기 댓글도 안 보이고 저기 댓글도 안 보여. 너가 시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오빠 한 다음에? 나도 깜짝 기다렸어. 시켜달라고 선생님 오빠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쇠퇴의 길을 걷겠죠. 염세님 가르마 자대고 그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마가 아니라 라인을 해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르마 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공구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안 돼요. 동갑이면 공구 학번이어도 안 되고 공구년생이어도 네,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공구 학번이면은 그건 뭐 자유입니다. 공구 학번이면은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공구년생이시면은 삼촌이라고 하세요. 요즘에 다섯 살이 핸드폰도 하나 봤네. 다섯 살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니? 고1인데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죄송해요. 아 콘서트 기다려. 아 오세요. 3년 뒤에 필연장 더 팔리군. 와 중학생인데 담임쌤이 29살이세요. 이야. 그러면 근데 오빠라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냥 할아버지 하세요. 저 7살인데 오빠라고 할게요. 안 돼요. 삼촌이라 부르세요. 네. 45살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네요. 어, 아,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네. 네. 저희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누나네 그럼 우리. 네, 누나 반가워요. 네. 선생님. 말릴 데가 없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정리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아 아니네. 그만해 이제. 요거까지만 하자. 아 그거까지만. 알았어. 아 지금 약간 이거 다들 재미들리셨네 또. 저 삼신한 할머니인데 손자라고 불러도 되나요?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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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게. 나도 할머니가 있는데. 거의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재현님 머리 자르시면서 나이도 자르셨나요? 완전 회춘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회춘. 어제 라이브도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형아 형아 나 24월 금필 여고생. 말이야 맞는 게 하나도 못 맞게. 말이 되는 게 하나도 동생 동생 자꾸 그러면 안 돼. 네. 재입대 시키는 수가 있어.
아우 야 영준형 머리 숱 많아서 부럽다 근데? 다시 보세요. 이거 방금 댓글 때문에 멘탈 흔들려서 사인이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을 전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러세요? 나는 할아버지가 나을 것 같네. 저 조상인데 반말 해도 된다. 아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네. 승원님 한류 첫 라이브 실수 애드립 하신 거 해명해주세요. 어? 뭐 실수했었어요? 그걸 파악했던 거. 솔로의 노트가 하나 잘 깨끗했죠. 들어갈 때. 네. 그거를 굳이 그렇게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야 속이 시원하셨나요? 죄송하죠. 조지 못했냐?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더 완벽한 라이브 때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베이스 네. 너무 잘 들렸어요. 아 그랬나요? 아하. 재현이는 아주 잘했죠. 재현님 애교 보여주세요. 연주가 시작했어. 응. 애교 보여주세요, 재현님. 하나, 둘, 사이. 재현이 단거 먹고 싶어. 아, 야, 나 사인하고 있잖아. 사인하고 있으니까 팰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재현이 김밥 먹고 싶어. 아, 배가 너무 고파요. 또 나왔다. 형 그 뭐냐, 지난번에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너콘 공장을 가동할 때 그때 또 엄청난 밈이 하나 있었죠. 그 승원이 형이 인성 파탄자 아니 분노 조절장이었죠. 그걸로 했었는데 방금 또 나왔다 최승원. 왜 이런 얘기? 분조장 등장. 아 승원이 분노 조절 잘해요. 아 근데 승원 형이 진짜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전혀 없고요. 그럼요. 전혀 분노 조절 잘. 이거는 그 약간 밈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장난이었으면 꼭 같이 진짜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거 아니고요. 네네. 아 내일 기말고사 본다는 분이 계시네요. 기말고사. 기말고사? 아 기말고사 뭐. 대학생이 아니신데. 아. 그렇죠. 그렇지. 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3. 네. 그 뭐냐 그러고 보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지 않아. 다음 주. 야. 다 다음 주인가? 다 다음 주. 그러네. 월요일 아닌가 원래? 다음 주로 안 돼 있어. 원래 페페로데이 전.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내일 우리 연태가 생일이잖아. 와. 기분이 어떠시냐고. 네. 기분이. 네.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게 여러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네 생일이 별 의미가 좀 없어져가지고 그냥 일하는 날. 그 분노 조절 장애를 못하게 하는 데가 여기 있어요. 네, 만으로 서른이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네. 만으로 서른.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쿵이도 내일 생일이에요. 아 그래? 형도 쿵이, 맞췄어? 쿵이 생일 맞... 그 왜냐면은 12월에 구조했었는데 응. 그때가 1개월이었거든. 아 그래? 그럼 딱 그 형도 11월 언제라고 하시길래 아 나도 3월에 구조해서 그러니까 3월 생일이라 그래서 맞췄잖아. 맞아 맞아. 근데 11월 초쯤이야 뭐 둘째 주 셋째 주 이때라고 하길래 맞췄지. 근데 그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잘 이게 되게 우연이라고.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네. 다음에 너컨 수능 풀기 콘텐츠 해주세요. 자신 있나요?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어떤 거? 수능 풀기 콘텐츠라고 제가 수리 찍는 걸 한번 영어는 어려웠나? 영어 어렵지 이제는 모르겠다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수능 본 것도 그게 벌써 언제죠? 그게... 거의 이제 10년 전이 돼가네? 그러니까 12년 전 아 젠장 진짜 나이 얘기 그만하자 그럴까? 수능 풀기 콘텐츠 저희 하면은 기가 막히죠. 네. 저희 또 그 수리 영역 날라다니던 사람도 아니까. 아 그럼요. 날라다녔죠. 맞아 날라다녔지. 수능 다시 봤는데 서울대 갈 성적 나오면 갈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네. 안 가요? 네. 네 안 가면. 네. 지금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보는 건데 무슨 학교를 어떻게 다녔나.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아니, 저희 진짜 아니 저희가 기만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셋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시절은 진짜 열등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뜻이 없었기 때문에 뜻이 없으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좀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예, 치워주자. 화학 좀 가르쳐주세요, 승원님. 화학이요? 네, 화학은 그 인간 강사분들 잘 가르쳐주시는 아, 맞지. 네. 맞지. 뭐 보고 공부했어? 저희 인강 많이 봤는데 저는 한석원 선생님 많이 봤어요.
어, 그분 아직도 잘 나가시대요. 어, 아직도 잘 나가시죠. 아주 어, 번쩍번쩍 하십니다. 나도 인강 봤는데 너 왜 웃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어떤 분인지. 그분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어. 완전 좀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재밌게 가르쳐주시는 분 아니었고 완전 정석으로 어. 가르쳐주시는 분이었는데 진짜 잘 제 언니 영어회화 가르쳐주세요. 맞아, 그 댓글이 있었어. 하이 영어, 어, 그 재현이만의 영어 교육 철학이 있어요. 어떤 거지? 영어 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영어 일기를 쓰시면 된답니다. 네. 요즘 한성호 선생님 많이 예민하셔요? 어. 옛날에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네. 옛날에는 막 칠판에다가 이렇게 막 팍팍팍 하면서 그분은 물백목 같은 거 쓰지 않으셨어. 그 가루 분필 그거 초크. 어, 초크 막 하면서 야 빨리 알아들어! 이거 몰라! 그랬었어요. 옛날에도. 너는 멍청이냐? 이러면서. 아, 궁금하시네. 네. 충격요법. 뒷머리 파마하셨다고요? 한성호 선생님 뒷머리 파마하셨다고. 아유. 에, 그런 걸 웃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왜 웃으면 안 되지? 오히려 웃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호, 둘 다 위험한 쪽으로 가는구만. 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드르륵 잘 못 하시는구나. 드르륵? 드르륵? 정리를 또 한번 해야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스탑. 자, 정리 타임. 덕력고사 예상 문제. 어, 덕력고사 예상 문제. 덕력고사 예상 문제 저 하나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기 나왔던 문제 말고 어떤 식인지 막 거의 이런 식이에요. 덕력고사가 어떤 식이냐면 다음 중 너드커넥션 멤버가 아닌 사람은 뭐 1번 박재현, 2번 신현태, 3번 최승원, 4번 뭐 강아지. 거의 이 정도인데. 아, 네, 거의 이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문제는 있었는데 그거는 이걸 힌트를 좀 드려도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님은 승윤님 전화 씹은 거 해명해라. 내가 누구 승윤인 거야? 어 뭐야? 뭐야? 아, 누가 있어? 뭐야? 말라서 뭐야? 야 지금 난리 났네? 그 전화 왜 씹었어? 제가 그 어제 아 그때인가? 아니 어제 아, 얘 왜 또 전화해? 막 이러면서 그 안 받은 거. 야. 와 아, 그때가 그때였어. 어 승윤아 맞단다. 아 장난이고요. 어제 전화가 왔었어서 저희가 어제 촬영 중이었죠. 아, 그래갖고 네, 끝나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 이따 전화를 해야겠다 하고 저희는 합주를 갔지. 그래갖고 너무나 이제 그 빡센 스케줄로 인해서 제가 전화를 씹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표면적으로만 그렇지 씹은 게 아닙니다. 예 정말 그 누구도 예, 서운해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다 잘 살자고요. 예. 위아더 월드. 승윤이 안 먼저 좀 됐다. 승윤이 보고 싶다. 잘 있어? 자식. 어, 넌 봤잖아. 영준님 인성 놀라. 네, 저는 가끔 보죠. 네. 자주 보고 싶다, 승윤아. 승윤이랑, 어,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위드 코로나도 전환되고 했으니까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동안 위드 코로나가 안 돼서 한 명이서 못 봤어. 맞아, 맞아. 볼 수가 없어서. 아, 근데 승윤이랑 같이 있으면은 차단했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말라는데? 아니 인자 왜 그래? 너무 잘생겼어. 네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승윤이한테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되게 다들 공감할 거야. 너 못생겨 본 적 없지. 그 예능에서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승윤이는 잘생겼는데 애가 착해. 착해. 응 네, 맞아. 엄청 착해. 왜 여기다 보는 거야? 보통은 잘생기면 성격이 아 미안해. 모르겠어. 그런 애들 많이 안 만나봤어. 근데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인사성도 밝고 애가 참 좋아. 그 승윤이도 우리 팀에서 영상을 제일 좋아해. 아 진짜? 어 그 되게 좋아해. 잠깐만 근데 잠깐만 좀 잠깐만 지금 차단을 했다고 진작하는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차단을 하면 안 되지. 차단하지 말고 차단 풀어줘. 응. 영준님이 더 잘생겼어 그래. 너컨도 잘생기고 착하고 서이태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 아 우리 또 씁쓸 우리 또 앨범 아 이 디자이너 디자인의 그 원작자인 아. 또 씁쓸님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또 재영 반가워요. 예.
샤라우트 최형 명박을 또 만들었죠. 아, 내가 해명할 게 너무 많은데? 미리, 영준님, 미리 듣기에서는 우리 노래가 될까 반주밖에 없었는데 왜 예능 나가서는 두 소절이나 부르셨나요? 미리 듣기는 제가 골랐고요. 미안해요. 재형이 들어온 김에 할 얘기가 있어요. 재형도 사람이 정말 좋아요. 저희가 해달라는 거를 다 일단 다 해줘요. 다 해봐. 다 해보고 느낌을 다 봐주고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하면은 정말 재밌고 좋은 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지금 여기 재형 완전 폭주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바로 접니다, 여러분. 하이 하이. 그리고 제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멤버들 안 데려다 주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요즘에 형은 꼭 애들 데려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랑 같이 드라이빙 하는 게 낙이래요. 네. 그 어떤 착한 형이죠. 그 어떤 그 놀이보다 재밌다고. 아 잠깐만. 차단 안 풀어준다는데? 아우 큰일 났네. 미안해. 제가 지금 한번 그냥 전화를 해. 아 그럴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예예. 예. 예. 진짜 차단돼 있으면 너무 웃기겠네. 아이 말이 안 되지. 안 돼 그거는. 조금만 스톱하자. 한승윤. 여러분 그 댓글을 읽고 답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느라 사인이 중간적으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매력이 있게 봐주시면. 자 전화 연결을 합니다. 여보세요. 아니 지금 노드컴퓨터 라이브 방송 봐야 되는데 왜 전화 안 했어요? 미안해요. 아니 어제 전화를 씹은 게 아니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일이란 게 항상 올바른 길로 갈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옆에 누구야? 아 내비게이션이야? 아 깜짝이야. 그럼 맨날 그 여자 목소리 들려. 여자 목소리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내비게이션. 네. 내 팀앱이었어요. 팀앱. 네, 미안합니다. 귀여워. 그 승윤아 그 뭐냐 그 전화를 씹은 게 아니고 그렇게 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가 통화 중에 전화라고. 너 어제 누구랑 통화했냐? 한식이 또 삐졌다. 한또삐가 됐다. 지금 많이들 중년 부부 바이. 어쨌든 아무튼 알았어. 잘 알았어. 그래 그 뭐냐 호잉 하고 다녀도 그 마음 아파할 일 없이 또 조만간 또 보자고. 입고 입으시고 오케이 들어가라. 무절제 변명 타임. 승윤 빠이. 사랑해요. 와 나도 감기 조심해. 네. 자 여러분 잘 당사자와 원만히 해결했고요. 네. 전혀 문제 없었고. 네. 재현님 댓글 잘 보이시나요? 아니요 전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아 진짜? 얘기를 하지. 잘 읽고 있지 않았어? 아까도 읽던데? 요렇게 하면 보이고. 아 그렇게 하면 보이고. 이제서나. 그러면 또 한번 또 재개를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더 얘기를 할까요? 예. 아이고야 여기 봐. 자리 바꾸기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자리 바꾸기 할까요? 자리 바꾸기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앉은 사람 좀 귀찮을 거예요. 근데 룸 사인은 어떻게 그냥 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그냥 가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저 형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좀 많이 꼬라지가 좀 별로 좋지가 못해가지고 가까이서 가면은 아마 시청자 수가 굉장히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리를 바꿀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도 원하지 않을 거고. 네, 승원님 모아이 석상 같아요. 약간 오늘 패션이 조금 돌색으로 나가. 그쵸 말랐다. 자, 재결하자. 다시 재결을 해볼까요? 예. 예.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다들 소주 한 잔씩 한 얼굴 같아요. 아니, 오늘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에 열이 오르지? 그니까. 형도 그래? 응. 나는 원래 그랬어. 야, 팥빵인가? 아니야 30대라서 그런 거 같아. 아, 너는 괜찮네?
안다 아저씨 뭐 좀 후끈후끈 넣네. 이게 30대가 돼서 그런 거 같아. 너네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네. 어제 저희가 이렇게 방송 아임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아지트에 모여서 합주를 했어요. 갱년기 아니에요. 갱년기 아니에요. 예 네,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합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들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너컴 팬네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말씀이 있으신데요. 팬네임은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한치 거리낌 없이 사랑을 담아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여러분을 찾을게요. 네. 사춘 커넥션. 저희 사춘기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해명 커넥션.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컨디션 괜찮으시죠? 요즘 스케줄도 많고 날도 춥고 건강 챙기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거리낌 있나요? 과제 안 하고 30대 남자들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어쨌든 보면서 웃을 게 있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조명이 색이 바뀌었네. 대표님이 바꿔주고 가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내 안경이 약간 스카우트 같이 나오고 있다. 그지? 이거 띠리리리 전투력 5만. 현태 이거 뭔지 알죠? 스카우트. 근데 나 꼭지보세요. 어제 재현님 많이 긴장했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긴장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긴장했어요. 마지막에 MC분이랑 인터뷰 할 때 그때 긴장했어요. 그런 거 같아 보이더라고. 28살인데 앨범 처음 사요. 너컨 앨범.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첫 앨범은 10장 사야 되는 거. 팬네임 제너레이터 제가 해봤는데 팬네임 제너레이터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다 별로인 것만 나왔어요. 그 밴드랑 같이 이름대로 간다고 한번 돌려봤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돌려봐야 되나? 내가 돌리면 이상한 거 많이 한번 해봐. 특징 집어넣고 돌려봐.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팬네임도 그 제너레이터로 한번 돌려봐. 그 전에 해봤어. 아 그래? 여행하자고 잠깐 좀 쉬자. 살이 먹어라. 아 그럴까? 다음 종교 빠른데 주세요. 이거 금지. 아 금지. 여러분 누구야? 여러분 누구야? 나 갑자기 흥이 좀 오는데? 여러분 그 약간 저 여러분이 누구야? 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구야? 아이디가 뭐였어? 아예 그렇게 찾으면 안 돼. 너무 그 위협을 느끼고 계시잖아. 저희한테는 이제 취직 언제 하냐, 뭐 결혼 언제 하냐 그런 질문 같은 거 이제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니? 약간 이런 느낌. 아 앨범 만들고 아직 쉬지 못했죠 저희가. 네. 근데 다음 앨범을. 근데 보니까 우리의 숙명은 약간 못 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우리 큰일 났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못 쉬면 좋은 거지. 열심히 해야죠. 이거보다 더 바빠야 돼. 제 형이 커넥터에는 어댑터라고 어댑터 여러분은 가는 게 없더라고. 어댑터. 어댑터. 별론 것 같아요. 미안해. 별론 것 같아요. 미안해. 별로야. No. 아 우리 채영이 또 멋진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예. 아쉽게도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와 그런 좋은 컨텐츠로 저희와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네 응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형 같이 밥 먹어요. 다음에 언젠가요? 조만간 한번 먹어야 되는데. 네. Love your music so much. Love your music so much. Love you too. 음악 좋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음악 좋다 그랬는데 왜 사랑한다고 하냐. 영어 잘하는 거 맞아? 도발 금지. 미안해요. 매우 많이 피곤한 상태여서. 오케이 미안해. 나드 어떤 거야? 나드 왜 나드지? 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승원님, 저 승원님 뇌인데 다음 앨범 발매일 잊어버렸어요. 알려주세요. 제 뇌는 그거 말고도 잊은 게 많답니다. 오늘도 막내몰이 진심. 이렇게만 하려고요. 제발 막내몰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막내몰이?
그럼 굿즈 더 팔아주세요. 러블 뮤직이 우리가 곧 음악이고 우리가 곧 러블 뮤직이야. 아 그게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상처받았어. 상처만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도 너 이렇게 좀 말 많이 안 하고 하니까 재밌으려고 한 거였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 기분 살수면 되는 막내는 지켜줍시다. 너컴 굿즈 만들어주세요. 네, 아 굿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서로 밀어 또. 서로 밀어. 굿즈. 네, 굿즈가 지금 제작 단계에 있고요. 네, 조만간 한번 공지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나빴죠. 오늘 해명 많이 하시네요. 아 해명할 거를 안 만들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예, 이게 어 내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식 굿즈 공지가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굿즈를 열망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좀 빨리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준비를 철저하게 아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아주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자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근데 배가 좀 많이 고파지는데? 어떡하냐? 나도 배가 많이 고파서. 근데 진짜 그러면 뭐 어떻게 김밥이라도 좀 사다 드릴까? 어? 그러게. 아니야 근데 그러기에는 양이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래? 그러면은 후딱 끝낼까? 후딱 끝내고 그래. 드론을 한번 해볼까? 갑시다. 스포 부탁. 정리 좀 굿즈 스포 부탁 하시는데 정리하고 스포 해도 되나요? 라방용 식사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라방용 식사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혼자 라방할 때 식사했었는데 먹방을 했었는데 네. 오바마 200장이 벌써. 아 오바마가 아니고 오마마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니 되게 재밌게 들렸다. 아, 미안해요. 오바마. 아니 뭐 미안해. 재밌게 들렸어. 네. 제 사랑 드세요. 대통령 얘기하는 줄 알고 전 대통령. 와라. 해주세요. 고마워. 쇼케이스 때 굿즈 살 수 있나요? 네. 아, 네. 간결하네. Yes. 아 예, 오마마요. 미안합니다. 오바마로 잘못 봤어요. 네. 미안해요. 네. 오마가 아니고 오마마. 저희가 피곤해가지고. 근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틀 합쳐가지고 9시간 잔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는 잠을 좀 많이 잤어요, 그죠? 네, 잠을 좀 많이 자고 있어요. 좋겠다. 근데 다 피곤했으면은 그것도 큰일 났어. 그쵸, 그치. 네. 맞지. 오바마 영주는 뭐죠? 이런 말씀 하지 마시죠. 또 해명해야 돼? 오늘 해명은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건 해명할 게 아니에요. 네, 괜찮아, 괜찮아. 아직 또 해명만 하게 해봐. 왜 이렇게 술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술톤인지. 아, 개쩐다. 개잘생겼다.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 캐 다가준대. 괜찮아? 네? 왜? 아, 그냥 못 입혔으면 됐어. 뭔데? 왜? 아니, 너 끝에 사인 마무리하기 전에 아, 내일 전 비라니 방송이 되는 날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아, 형이 저를? 아니, 그럼 또 그 울산 방송국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다시 보게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나오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방송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아, 나 방송 전에 못 보는 줄 알고. 그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거야. 네, 뒤랑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도 나옵니다. 네, 재현님. 네, 재현님. 정규 앨범에 담긴 노래 한번 시원하게 뽑아주세요. 야 멘탈 흔들리지 마. 나 지금 미안해. 아 제일 높은 곡이 어떤 거지? 슈퍼노바. 아, 진짜 지르게? 어? 아니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뭐냐 그 할리우드 무비스타의 3옥타브가 있습니다. 네. 그 go out. 그렇죠. 네. 아 그게 제일 높아? 네 제일 높아요. 여기. 난 더 높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성공타브에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댓글들이 엄청
많은 많아요. 굿즈 해외도 구매할 수 있나요? 해외도 구매할 수 있네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해주시면은 그때는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분 못 받는 분 없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네. 저 바다 건너 저기. 어? 북쪽에. 운호대 한 소절 불러주시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그 뭐야 재현이한테 한 소리예요? 재현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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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현이가. 근데 또 재현이 목소리로 듣는 게 또 은근히 감성이 있어. 이거는 진행자가 안 돼 같은데. 아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이 펜이 딱 나한테 맞다. 아 그래? 네. 바꿔서 펜? 네. 댓글 좀 읽어줘. 네. 저 기억해 주세요. 아, 저 왜 이렇게 아련하시죠? 왜? 어, 왜 이렇게 아련하시죠? 품 104. 아까 사랑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의 생일이셨나 보네. 저 앨범 발매 3일 전에 생일이셨나 보네. 아이고. 어? 제 머리끈? 축하드려요. 제 머리끈은 아트박스에서 샀습니다. 아트박스 사장님이랑 좀 달랐네요. 아트박스 가가지고 머리끈 좀 뭉태기로 사왔어요. 재현님 베이스 커버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짠 것 같아요. 어? 어떤 곡일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아 재현이는 쉽게 치잖아. 레코딩까지 했는데. 그쵸. 그쵸. 프로인데. 프로죠. 어컴 보고 싶어서 매일 알아요. 파일해놓으면 되세요. 헐 너무해. 이건 뭐야? 저 앨범 만장 사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요. 아, 다행히 앨범도 없어요. 맞죠? 예. 아트박스 직광고. 재현님 연태님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세요. 어 이것도 정리할 시간이 없어. 오케이. 스톱. 굿즈의 악보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거는. 오, 근데 좋아. 원래 이게 악기 실력이 늘려면은 귀로 카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듣고 카피하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이제 듣고 카피하시면서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도 와주세요. 부산 저희 한번 갔었는데. 한번 갔었는데. 예. 그때 좀 짧았죠. 딱 한 번 했으니까 갔습니다. 연태님 혹시 네. 턱 면도 안 하셔서 쓰고 계신 건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 어 면도 안 하긴 했는데 오늘. 근데 연태 형이 막 수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수염은 제가 맞죠. 그 간신처럼 나서 수염이. 아. 네. 애초에 몸에 털이 많지. 저도 약간 간신배 수염이었어요. 아 그런가? 네 원래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간신배 같아서 레이저로 다 지졌어요. 네. 씩 하면서. 저는 네. 나이 들면은 수염이 이렇게 길을 예정입니다. 연말콘이 민트페이퍼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어디서 그런 유머가? 저희 연말콘은 유어 서머와 함께 러드 커넥션이 단독 기획해서 단독. 합니다. 예 단독 공연입니다. 항성통신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저 학교에서 공연해서 너클볼을 부를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아 반가워요. 일상생활은 그래도 잘 하시고. 예. 조 영준님 저음 잘 부르는 법 알려주세요. 좋은 밤 좋은 꿈 앞부분 너무 어려워요. 보컬 튠을 배우십시오. 앞부분 앞부분 높잖아요. 앞부분 아니야 안 높아. 엄청 앞부분 높아. 그 브루스 잘 부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팁을 높일 틀이 아니었는데. 팁을 말씀드리면. 아 근데 솔직히 저음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음을 그렇게 잘 낼 수 있는 보컬은 아니어서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약간 뭔가 굉장히 말하듯이 나긋나긋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한층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득을 봤고요. 말하듯이 불러라. 네 말하듯이.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 한번 해봐 지금. 근데 존맛 좋은 꿈이 좋은 부분이 있었어?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네. 영준이 언제? 제가 영준 노래 시켰어요. 언제부터 노래 잘했나요? 저요? 저는 글쎄요. 4개월 정도부터 잘했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29 스페니쉬 가사 아이디어는 누구 거인가요? 아 누구 건지 말씀해 주시죠. 손 멋집니다. 아주 그쪽에서도 이제 일가견이 있어서. 근데 스페니쉬가 아 그러고 보니까 스페니쉬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스페니쉬 잘합니다. 올라
꼬모 에스타스 2. 오. 라비타 브레베. 야, 씨 웃기지 말라고. 아,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기억나는 팬 닉네임 있나요? 어, 저희 거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분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아 정말? 아 너드 이병. 저 너드 이병님 기억납니다. 너드 이병? 혹시 이병? 혹시 중2병 그 아 중2병이 그분 방금 준대 이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도 눈대 이병인 줄 알았는데. 아 이병! 이병 최승원. 이병 최승원. 이병 최승원이 내 후임으로 왔으면 정말 좋았겠다. 나는 정말 재미가 정말 항상 있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이병 최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병이었기 때문에 이 경. 아 그렇네. 이병 최승원. 재밌는데 보통 있나? 그런 후임들 많이 갈궜나요? 빨리 갈고 대박. 아니요 아니요. 기려고. 막내 어천재. 아 네. 베이스 슬랩 연습 곡 추천해 주세요. 어 그 그거 그 뭐냐 그 마커스 밀러의 리오 펑크 펑크 리오 펑크.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괜찮겠어. 하긴 근데 슬랩은 다 어려운 게 대부분인 거 같아. 그쵸. 아니면 그 레드 핫도 어려웠던 거지. 그 따두두 따두두 따. 하이어그라운드. 하이어그라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하이어그라운드도 리메이크 곡이죠. 네. 원래가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 네. 스티비 원더 선생님 노래죠. 하이에드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군대 썰 언제 푸시나요? 이랬는데 저희가 네, 군대 썰을 한번 맞먹고 풀면은 이게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은 넘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대 얘기 나오면 연태형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연태형 진짜 폭주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 연태형 얘기할 게 많아 애초에. 연태형 솔직히 군생활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너드커넥션 군대썰 이래서 브이로그 찍으면은 한 5시간 가량의 분량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라방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네, 라방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던지 하는데 아마 그 조회수가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원래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나 다들? 그러니까 어, 원래 제일 재미없는 노래 얘기가 그 군대 얘기죠.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랑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막 그리고 막 축구 들어보면은 얘기는 그냥 축구 얘기 막상 들어보면 고만고만 다 똑같아요. 또 멘트님 군대에서 날아다니셨나요? 네 그쵸. 재밌게 재밌게 살았죠. 형도 군대에서 독수리 봤나요? 독수리? 독수리? 어 봤 독수리? 산에 있을 때 봤을 텐데. 또 군 동물 뭐 있어요?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연명장에 갑자기 튀어나오지. 우리 도시에 있는데. 아우. 행복하니 저 자꾸 휴가인가 해가지고 붕채가 입어가지고. 아 벌써 군대 얘기하는 딱 정점이 지금 벌써 신났잖아요. 벌써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 아니 재밌는 거 재밌는 걸 물어봤어. 증명 끝. 증명 끝. 증명해. 그 뭐냐. 아니 나는 웃긴 게 나는 한 번도 군대에서 멧돼지를 본 적이 없거든. 어, 멧돼지 보기 힘들 텐데. 나 멧돼지 고등학교 때 봤었어. 근데 웃긴 게 나는 멧돼지를 학교에서 봤어. 대학교 연세대학교에 한번 멧돼지 나온 적 있어. 아 그래? 뒷산 있거든. 진짜? 뒷산 거기 멧돼지가 있어? 멧돼지가 근데 내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복학하고 왔는데 어 그러면 우리 다 학교 다닐 때잖아. 그래서 멧돼지가 나와서 중도까지 내려갔어. 에이 진짜로? 아, 야 사람 말을 너 속고만 살았어. 어 속고만 살았어. 근데 재현이는 좀 속고만 어, 살긴 했어. 살았어. 근데 진짜 나왔어. 그래서 나 처음에 내 친구인 줄 알고 이창인 줄 알고. 아니 근데 나는 왜 형도 처음 듣지 않아? 근데 학교에 멧돼지 나왔던 얘기 처음 그지? 난 고등학교 때 수업하고 있는데 저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밖에 있어. 여기 스톱! 네 아니 얘기를 하고 이거 사인마스 톱. 아 네 아. 그 뭐냐 뉴스 찾아봐. 진짜 연세대학교에 그 멧돼지 출몰 기사도 나왔었어. 구라 같은 얘기가 찐임. 최승원님 오늘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렇네. 앞에 성 앞에 성 붙이니까 좀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그 정도다. 재현님이 쓰신 좋아하는 사람 노래인가요? 저 어? 제가 좋아하는 쓰지 않아요. 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신난다. 너가 와서 정리 좀 해줄래? 아
이 말랐는지 이렇게 해보고 하면 돼. 할 일이 또 생겨. 어 그거는 형 마음으로. 아 이거 마음. 이거 약간 출국길 출국길 장소 같다. 승원님 안장 왕자님 멧돼지 고기 먹어봤다고요? 그거 맛 엄청 질릴 텐데. 없다고 듣긴 했는데 궁금하네. 단백질 함량은 되게 높겠다. 저희 집에도 멧돼지 한 마리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저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왠지 그 형제 자매 한 명일 것 같아. 혼담구 서영주 혼담구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멧돼지 썰. 예 사실이고요. 예. 여유분 북클릭 더 사인하셔야 점점 혼이 담긴 구라 혼담구 그거 언제 벽에 붙은 포스터도 파는 건가요? 저거는 안돼있어 그거 안돼있어 단백질 찾으시는 헬스행이 제안님 네 아 단백질 아 이번 앨범에 여러분의 베스트 곡은 뭡니까? 형제자매 역시나 이재질인데 아이 아 영주 영주 아 저요? 아니에요 영주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만큼 충전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 박스가 어디 갔나? 아래 29, 29도 얘기하시고 1번부터 12번 아 Connected to you 아. 항성통신 좋죠 슈퍼노바 아 슈퍼노바 우리는 노래가 될까 매일 바뀐다 새해가 매일 바뀐다 매일 듣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아 동생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박승원 동생 있죠? 신현태 형도 동생 있죠? 저 동, 여동생 있습니다 결론 다 좋은 이게 진짜 다 좋은 거 같아요 저희 잘 만들었어 12곡 중에 12곡이 제일 좋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고 하십니다. 아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거 여동생이 끼워주십시오. 저희 동생 진짜 착해요. 제가 20살 때 기타 살 때 도움도 주고 그랬다는 거. 승원이 형이 그 여동생의 돈을 금품을 갈취해가지고 아예 갈취하는 저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건 진짜 저도 착해요 아, 동생 하고 싶나 보다 예. 쇼케이스에서 모든 노래 다 들려주시나요? 그렇습니다!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팁이요 동생이 착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나랑 안 친해? 그럴 수도 있지 다 착한데? 아니 다 서로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 다 착하고 동생도 착하고 그럽니다 맞아 우리는 사촌끼리도 친해 형 있으신 분 있나요? 저요! 안 탄다며 우리 형 지금 뭐하고 살려나? 어? 이제 단발할 수도 있어 이쪽에 재현이 눈썹 조금만 떼주세요 이번엔 드릴 수 없습니다 재현이 오늘 메이크업 받으신 건가요? 새 신부 같아요 아니요 새 신랑이 아니네 새 신부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 갔다 와서 찌들었는데 야 200장을 확실히 포장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200장 1시간 만에 킬려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200장 리필합시다 오호 영주, 물량이 없어 아쉽네요 영주가 형제자매 토크에 못 껴서 좀 아쉽나 보네 영주는 형제가 갖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형제들 있잖아 그렇죠? 나는 동생이 정말 보고 싶어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아니고요
되고요. 화면 좀 꺼볼까요?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저희가 지금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어, 아까 그 분량 하나 뺐지? 어, 분량 뒤에 빠져있어. 여러분, 저희가 그 지금 끝났습니다. 현관문 봤대. 응, 제가 주현님 동생이 되겠습니다. 제 동생 하세요. 어, 형 해드리 있다는데? 누가요? 누구죠? 캥거루. 캥거루님. 캥거루 형이 생기겠네요. 반갑습니다. 네, 캥거루 형. 캥형. 네. 이 사인님이 여러분들한테 어? 간다고 하니까 정말 좋네요. 그러게. 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했던 사인이라 굳이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추천이 되셔서 꼭 개 타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화이팅. 다방 저장해 달라고요? 어우. 그거는 짜잔. 짜잔. 다 했습니다. 짜잔. 아, 큰 박수. 짜잔.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CD 표지 사인이 속지 사인이 끝났습니다. 오늘 라방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뭐 같이 재밌게 또 떠들어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다들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이 하루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푹 쉬시고요. 내일 하루 조금만 더 힘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안동에서 네. 네. 안동. 안동에서 안동. 맛있는 걸 아마 찾아 헤매고 다닐 것 같습니다. 혹시 안동 맛집 맛있는 분 계신가요? 나중에 DM으로 보내 주시면은 안동은 처음 가 아니다. 옛날 어릴 때 한번 가봤던 것 같아. 수번 형이 갔었지 안동? 나 먼저 어렸을 때. 아, 너무 예쁘게 정리 잘했잖아. 아, 여러분 그리고 3시간이 있으면 우리 드러머 신현태군의 생일입니다. 세리. 많은 축하, 불같은 축하 부탁드리고요. 네, 신현태군이 앞으로도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직 그 라이브리에서 그 온라인 공연 쇼케이스 표를 팔고 있으니까 혹시나 쇼케이스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라이브리로 저희를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라이블리 네, 그렇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방 너무 재밌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도란도란 앉아서 뭐 하면서 하니까 얘도 역시... 그냥 할까? 그래? 어. 위에다가? 위에다가 일단 위에 올려뒀잖아. 그걸로 이게 좋더라고. 그래. 재현님 입술 완전 엔도 같아요. 아, 제가 입술이 많이 터가지고 이거 립밤 발랐어요. 립밤 제가 쓰는 게 엄청 좋은데. 와,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해주세요. 생파라방 해주세요, 3시간 있다가. 이거 색깔 없는?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어디 있어? 녹식당. 녹식당. 녹식당 립밤. 아, 이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3시간 뒤에 라방을 하고는 싶은데 제가 3시간 뒤에 제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연태형 많이 피곤해서 근데 좀 자는 게 차라리 본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왜냐면은 내일모레 이제 좀 멀리 가기도 하고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조금 체력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원래 좀만 자도 체력이 잘 회복되는데 요즘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체력이 조금 든든하게 회복이 안 되고 아,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우리 냅다 진짜 내일 잘 쉬고 그리고 또 안동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면 정말 내일 잘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제 뭐 막 만나서 연태형 생일 축하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각자 쉬고 안동에서 또 불같은 축하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 뭐 할까? 뭐 그래도 되고. 삼겹살? 너무 말하면 통했다. 먹을 거에 또 진심이냐 믿으세요? 오늘은 딱 삼겹살이야. 오늘 딱 삼겹살이지. 기름지겠다. 김치까지 같이 구워 먹어서. 아, 야. 아니, 말 맞아. 나는 옆에서 소주.
이거 불구병성 아니죠? 지난번에 저 불구병성에서 샐러드 얘기하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 그 바다 쪽에 가시면 근처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서는 꼭 샐러드랑 우유 한잔 딱 우유 주스도 아니고 우유야.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아, 고! 나한테 기회. 아니, 우리가 뭘 하든 다 맞춰볼게. 다 맞춰줄게. 한번 해봐. 알았어. 이번에는 안 할 거야, 그거? 어떤 거? 재현이 따돌리지. 아, 그거 하지 말고. 재현이 따돌리지 말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다시 같이 맞춰. 너는 커넥션입니다 하고, 락앤롤까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그거를 말하지 말고 한번 맞춰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가자, 가자. 자, 호흡을 천천히.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 너드 컬렉션이었습니다. 록 앤 롤. 와! 마지막까지 고민했지. 아, 성공. 진짜 고민 많이 했다. 마지막까지. 잘 가요. 안녕.